테리의 헬로 토이 나 튀겨 튀겨 오!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자징 탑 스피너 배틀 스타디움 세트예요. 이번에는 배틀 세트가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팽이는 이 초록색 팽이, 이게 바로 로탄. 아마 이 캐릭터의 팽인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보라색깔은 그리즐리아. 여기 있는 여자야 남자야? 잠깐만, 여자. 여기 눈 옆에 매력점이 있는 이 여자 캐릭터의 팽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장난감을 먼저 만나는 거이기 때문에 베리가 사전 조사를 해왔어요.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먼저 상자를 뜯기 전에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 흰색 머리에 이렇게 꽁지 머리를 따은 이 친구의 이름은 첸. 콩포보이 풍인 열혈 중국인. 할아버지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았다. 수행으로 인해 초등학생답지 않은 거구와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녔으며 굉장히 잘 먹는다. 플레이 스타일은 기공 스타일. 슈팅 후에도 기공으로 회전을 높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 뭐 어쩐지 이 첸이란 친구의 포즈가 뭔가 쿵푸를 쓸 것 같은 그런 포즈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붉은색 머리를 하고 있고 노란색 브릿지를 하고 있는 매력점의 소녀, 이름은 제냐. 쿨 앤 큐티 러시아인. 로건과는 집안끼리 친교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종종 로건의 집에서 함께 탑스피너 훈련을 해왔다. 매사에 냉정 침착한 성격으로 배틀 중 상대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에 능하다. 때로 상대의 기술을 흉내내기도 한다. 플레이 스타일은 돌과 신처럼 스피너 스타일이다. 자, 배틀 스타디움에는 이렇게 로탄, 그리즐리아, 배틀 스타디움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 차징 탑스피너 장난감과 함께 배려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상자를 빵꿍 팡! 상자를 뜯으면 짜잔! 배틀 스타디움! 오! 지난번 배틀장이랑 또 좀 다른 점이 좀 타원형이에요. 완전 동그란 게 아니라 좀 길쭉한 타원형. 그리고 이렇게 링 아웃되는 출입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배틀 스테이지, 이거는 세 개가 있거든요, 입구가.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배틀 스타디움이라는 곳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베리는 뭔가 이 화이트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자에 써져 있는데 탑 스피너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전용 특수형 배틀 스타디움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간 계단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그래서 팽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뭔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배틀장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배틀 스타디움 세트 안에 들어있던 로탄, 그리즐리아, 이 둘의 특징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리즐리아, 방어형 배틀 팽이. 눈 속성이네요. 그리고 외관 전용. 오, 방어력이 맥스예요. 그래서 맥스 블리자드. 거센 눈보라와 함께 상대에게 벽돌한다. 더블 블리자드. 자신의 팽이 분신을 만들어 상대에게 웅장한다. 그리즐리아는 이렇게 옆에 나와있듯이 방어형 베어링이 탑재되어 있대요. 그래서 방어형 팽인데요. 특히 다른 점, 코어락과 레이어 코어팁이 있는데, 친구들 베리가 지금까지 차징 탑스피너에 나온 팽이 4개를 봤었잖아요. 근데 또 이 둘이 비교하니까 다른 게 느껴져요. 그리즐리아는 여기 밑에 쇠가 달린 코어팁이에요. 근데 여기 로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테지만 코어팁이 십자 발톱 모양의 하이브리드형 코어팁이래요. 그쵸? 십자형이 보이죠? 다시 그리즐리아로 돌아와서 그리즐리아를 보면은 친구들 이 앞에 이 레이어가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아마도 얼굴 모양인 것 같은데. 어? 곰 보여요 친구들? 여기 곰 귀, 곰 눈, 곰 발톱, 곰 코. 그리고 여기 스핑코어 보면 여기에 곰 성수의 모양도 있어요. 그리즐리아는 눈 속성이기 때문에 곰과 눈이 합쳐진 기술을 쓴다. 오케이, 다음 로탄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하이브리드 특수형 배틀팽이고요. 우회전 전용, 비 속성이래요. 공격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주요 기술은 대폭풍, 몰아치는 폭풍우와 함께 상대를 덮친다. 승룡의 숨결, 폭풍 속에서 숨을 내뿜으며 승천하는 용과 함께 탑스피너가 낙하하여 상대를 공격한다. 로탄은 어쩐지 여기 스핀코에 보면 용 모양이 있었어요. 용과 비 속성을 가진, 성수를 가진 팽인데요. 레이어에서도 보여요 친구들. 용의 모습이 어딨게요. 용용 죽겠지. 레이어에 여기 옆 얼굴로 보여요. 근데 용이 되게 이쁜 게 여기 꽃도 있어요. 그리고 황금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황
황금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드래곤이라고 하면은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살짝 다르게 생겼거든요. 서양의 용은 날개가 달린 드래곤, 말 그대로 드래곤이 그 용이고, 동양의 용은 길다란 용, 그리고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꼬리가 긴 용이 동양의 용이에요. 그래서 로타는 동양의 용 형상을 하고 있는 팽이다. 친구들, 이 팽이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스핀 코어 이 부분에 어떤 베어링이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또 팽이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이 로탄과 그리즐리아 배틀을 이 배틀 스타디움에서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오늘은 팽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오늘도 촬영 친구와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고를 건가요? 그리즐리아 로탄! 그리즐리아 로탄! 용이냐 곰이냐, 용이냐 곰이냐, 비냐 눈이냐, 비냐 눈이냐, 고르세요. 아, 로탄! 동양의 용을 고르셨군. 그렇다면 이 눈을 맞이한 곰으로 쌍대 주지! 자, 촬영 친구! 컴온! 어제 그렇게 연습하던데. 정말 정말 나오기 싫나 보다. 그러면은 뭐 베리한테는 더 유리하죠.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외치는 거 알죠? 3, 2, 1 차징 슛이에요. 오케이. 그리즐리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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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곰 화이팅! 용 흉내 내주세요. 오케이. 자, 3판 2선승제예요. 우리 촬영 친구가 이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많이 감지 않고 땡길 때만 확실하게 땡겨주면 잘 돌아간다고 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이거 호흡이 다 안 들어가네. 베리가 줄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봐.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시작! 쓰리, 투, 원! 자징, 슛! 끝! 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배틀이군! 어! 링 아웃 될 뻔! 어! 예! 그리즐리아 승! 어제 엄청 연습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1등한 그리즐리아 1승! 그리즐리아가 방어에만 능한 게 아니라 공격도 잘하네요. 3, 2, 1! 자징 슛! 넷! 튕겨! 튕겨! 와! 로탄 아웃! 로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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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가서도 잘 돌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 베리 처음이어서 너무 짜릿해! 이러면 3판 2선승제로 베리의 그리즐리아 승! 외전 게임으로 스피너 오래 돌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촬영 친구한테 기회를 한번 줍시다. 오, 계속 돈다. 계속 돌아요. 자, 그러면은 배틀 스타디움 잠깐 이 코어팁을 제거해서 누가 더 오래 도나 스피너 배틀을 해볼게요. 그냥 손으로만 돌리기. 준비. 3, 2, 1, 자징, 슛!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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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거 공격도 있나? 공격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예감이 좋지 않아요. 이거 알죠? 어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략이지. 전략의 중요성. 옛날에 할머니 집에 미역화 있었거든요? 미역화 그 바퀴 맨날 이렇게 굴리고 오라는 거. 오, 이렇게 팽이! 팽이처럼 진짜 할 수 있겠다. 3, 2, 1, 차징, 슛! 공격해라! 가라! 가라! 오! 오! 오, 이렇게도 된다.